자, 2022년 5.90 제1순환 3회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기간을 정해서 기간 만료 후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기간 만료 시 소멸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취소했네요. 사업 승인이 취소되니까 전용 허가도 같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 승인 취소 처분, 직권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 다시 취소를 했네요. 자, 사업 승인이 취소돼서 전용 허가도 이제 취소가 된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TRS 훈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업 계획 승인. 특허인지, 설권성, 공익 관련성, 특허 맞다. 재량인지, 해당 조문의 체제 형식 문헌, 당해 행정문의 특징, 당행의 성질을 볼때 재량 맞다. 불합 판단에서 사법 심사가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한다. 거기에 실익있다.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 이걸 직권 처리를 보면 되는데 뭐 직권 취소를 봐도 되겠어요? 취소의 취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절충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의 취소 인정. 효력 관련해서 뭐 소급이냐 회복되느냐 뭐 이런 것들 써주면 되겠고, 허가 기한이 매우 짧고 만료되더라도 존속한다. 이건 허가 갱신을 신청해야죠. 허가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 조건의 기한과 플러스 만료 전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만료 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갱신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갱신 허가 거부가 아니고, 따라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를 더 짧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계획 승인, 특허인지, 재량인지. 다음, 두 번째에서는 전용 허가, 허가 기한의 법적 성질. 아까 이거 제대로 안 했네? 그럼 얘 체크하고, 전용 허가는 특허 재량. 넘어가서, 이 사건 허가 기간은 부관중, 장래 확실한 기간, 기한, 그중에 종기. 부관의 가능성, 재량이니까 가능하고, 내용상한계, 부당결부, 비례, 뭐 위반이 있는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2번을 빼먹었네요. 전용 허가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허가 기간 설정이 가능하냐? 즉, 부관을 붙일 수 있냐? 부관의 가능성. 적법성, 내용상한계. 자, 1분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30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특허인지? 맞고. 재량인지? 맞고. 전용 허가. 특허 재량,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부관 가능, 부과 가능성 긍정, 내용상 한계, 법사 일목 명의, 부당결부 X, 그 다음에 비례원칙 위반 없다. 이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위반이 있다 없다. 4는 철회의 취소 또는 취소의 취소 판례 절충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 긍정, 이해관계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4는 조건의 기한인지 X. 뭐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허가 조건의 기한이더라도 만료 후 신청, 따라서 갱신청 X, 갱신허가 X 주장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체크합니다. 본인이 놓친 부분 체크하고 체크된 것을 나중에 재취소의 성질, 직권 취소인지, 직권 철회에 대한 직권 취소, 뭐 이걸 취소의 취소 이렇게 써도 돼요. 판례는 절충설, 직권 취소 효과 소급 인정 여부, 침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는 인정. 아니면 신뢰보호 때문에 부정, 규칙사유가 있을 때만 긍정. 이거를 보고 다음 전용허가 허가기한의 법적 성질, 기한의 의미,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또는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쟁점의 정리를 생략하고 쓰는 스타일도 기억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놓친 부분만 체크하세요. 특허인지 판단 보시고, 그리고 압축 자료만 보지 마시고 예시 답안 있잖아요. 예시 답안에 있는 풍부한 해설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자체 답을 만들 때 포섭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15초 훈련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된 쟁점이 뭐였는지, 특허 재량, 여기는 부관의 가능성, 내용 상한계로 부당결부 비례원칙. 여기는 취소의 취소 인정 가능성, 그 다음 효력에서는 직권 취소의 효력, 소급의 인정 여부, 판례 절충설.
그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 매우 짧을 때 허가 조건의 기한은 이제 연장 기간 전체로 판단. 그리고 갱신 신청이려면 허가 조건의 기한에서 만료 전 신청. 근데 사항은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쟁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3단계 연상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